46번이요. 다음 문장은 영작한 것을 옳은 거래요. 이번에 옳은 겁니다. 나머지 3개 다 틀린 거네요. 골라보면요. 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틀린 거 한번씩 체크해 보면요. 1번, 3번, 4번 고쳐봅시다. 1번 왜 틀렸냐? 자,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문인데요. said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said는요, 아시다시피 언급된, 말한, 그쵸? 위의,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said랑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 다 공부했었죠. mentioned, 언급된, above, 위에 라는 뜻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아래는요, following 혹은 below 라고 사용을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맞고요. 자, 3번은요, 뭐가 틀렸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귀사, 당사, 동사를 섞어 쓴 겁니다. 그래서 귀사가 그것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밑에는 they can, 어? they? 왜? they는요, 그들,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귀사는요, 당연히 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4번이요. 왜 틀렸죠? 얘는요, 매진되었습니다라는 뜻 때문에 틀렸어요. out of date. 데이트가 out of, 나간 거야.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거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무역에서는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매진은 뭔데요? 비슷해요. out of stock 혹은 sold out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out of stock이랑 out of date랑 두개 헷갈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다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자, 47번도 마찬가지. 옳은 거는 하나입니다. 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1, 2, 3번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1번은요. 월요일부터라는 표현이요. on or before라고 하는데 before는 이전, 그쵸? 그러니까 전까지, 월요일 전까지, 월요일까지 발휘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월요일부터라고 하려면요. on or after입니다. on은요. 당일 포함하는 거고요. after는 그 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한번 알아두면 쉬운 거니까. 자, 다음 2번이요. 왜 틀렸죠? 감사하겠습니다. Be obliged to. 어? 왜 틀렸죠? Obliged to는요. 의무야, 의무. Obliged가 뭐뭐라 의무가 있다. 하는 수 없이.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는. 알다시피 뭐, thank you, thanks for, with thanks. 뭐 이런 것들. thank you 들어가는 표현들, 아니면 appreciate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겠고. 3번은요, 얘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대변과 차변. 우리 회계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debit은 차변 혹은 인출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돈을 찾는 거야. 대변은요, cred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ebit note 혹은 반대, 대변은 credit not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대변, 차변.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8번, 49번. 다음 선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비즈니스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면 많이들 봤고, 또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도 많이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문제 보면요. 선의 1번부터 4번을 바꿀 수 없는 것. 선의 가, 라에 밀친 부분의 항목명으로 옳은 것. 어? 이거 문제? 본문 없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4번은요. 이거였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같은 뜻이고요. 하나만 다른 뜻이네요. 자, 1번 해석 먼저 봅시다. In reply to, 뭐뭐의 응답으로. 이번에 on the condition of, conditional on도 마찬가지. 뭐뭐를 조건으로. 3번에 owing to, 뭐뭐 때문에. 4번에 reasonable, 타당한, 합당한. 그런데 이상한 건 3번입니다. 3번의 due for는요, 뭐뭐 할 예정인이라고 해요. 뭐뭐 때문에, 어? due 어쩌고 본것 같은데? due도 씁니다. due to로 씁니다. 그래서 owing to, due to, 뭐뭐 때문에고요. due for는요, 뭐뭐 할 예정이다. 여기서의 due는 기한 뭐 이런 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이요. 49번은요, 가, 라에 밀친 부분의 항목명. 마찬가지 가, 라 뭐냐면요, 요거였어요. 일단 가는요, LED TV 나와 있으니까 품명 나와야겠죠. 품목을 뜻하는 것들, article, commodity, item, 이런 것들이 품목이라고 쓰이고요. 그래서 가는 옳겠죠, 맞죠? 나는요, 상품 명세에 나온 겁니다. 50인치 LED TV. 이 LED TV가 어떤 LED TV니라고 했을 때 상품 명세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d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그쵸? 다에
US$1,100요. per set. 세트당 $1,100라고 한 거 단가죠. 단가는요. unit price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밑에 draft 화나옴 나오면요. 결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겁니다. 결제 조건은 pay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풀어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본문 해석 안 할 거예요. 본문은요. 사실 그 우리 비즈니스 영어 책에 있는 똑같은 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책 보고 할 수 있으리라 믿고 넘어갈 겁니다. 자, 50번입니다. 다음 용어를 영어로 옮길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세 개는 맞고요. 하나 틀립니다. 답은요? 1번입니다. 오브젝트 아니에요. 오브젝트는 뭔데? 오브젝트 말고 서브젝트입니다. 제목은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는 물체, 물건 이런 거잖아요. 자, 해서요. 50번 쉽게 넘어갔고 51번이요. 자, 51번. 무역보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51번 넘어왔다는 것은 벌써 영어 파트가 끝나고 1, 2 과목이 끝나고 3 과목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꽈락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넘어갈게요. 자, 51번은요. 무역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많이 안 봐서 아니 어쩌면 처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잘 모르고 틀렸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자, 3번의 운송위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 바로 해상적합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역보험은요. 무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역보험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비상위험은 전쟁, 뭐 정치변화, 법령개폐로 인해서 수입 제한 이런 것이 나의 책임은 없어요. 나와 너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신용위험은 외국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파산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신용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무역보험입니다. 3번의 해상적합보험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할 때 혹시 파손될까 두려워 가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상적합보험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역보험 1번, 2번, 4번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무역보험의 기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도 풀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자, 넘어갑니다. 52번이요. 수량 조건 개수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자,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만 설명드리면은 이번에 1 그로스는요. 10더즌이 아니라 12더즌입니다. 우리가 더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연필 한 타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다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더즌 이 단위예요. 그래서 연필 한 다스 12개잖아요. 12개입니다. 그래서 1 그로스는 12더즌이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피스가 됩니다. 개수는요. 10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단지 3번에 스몰 그로스 하면 스몰이라는 게 붙으면 그건 곱하기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3번이요.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신용장의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 수출업자 입장에서의 신용장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부터 보면요. 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요. 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아 이거 신용장 되게 나 쓸만하다, 나한테 좋다 라는 얘기고요. 4번은요.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 제거. 상품을 입수하는 건 누구죠? 네.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 신용장이 좋다라고 할 때 4번.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 다 신용장의 장점이에요. 4개 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냐? 이 차이입니다. 다음이요. 54번이요. 선화증권의 법률적 성질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자, 이거 너무 말이 참 어렵죠? 뭐 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씩 보면요. 1번 요인증권은요. 운송계약이라는 원인을 근거로 해서 발행한다라는 선화증권 법률적 성질이 맞습니다. 2번 요식증권은요. 상법상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라. 우리 무역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다 했잖아요. 분류식, 격식이 없다, 형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요식이면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 선화증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3번이요. 문헌증권은요. 증권의 소유자는요.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거기에 써있는 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거기 써있는 대로 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적혀있지 않으면 그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4번은요. 비상환증권이라고 했는데요. 답은 4번이에요. 이거 4번 상환증권입니다. 상환증권은요. 증권이 상환돼야 돼요. 상환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증권을 다시 돌려받으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과 물품이 서로 바뀐다라는 게 상환증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옳은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5번 인코넌트 2010에서 선박전용 운송 맨날 하는 거네요.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선박전용 운송 뭐뭐 있었죠? 네, FES, FOB, 그리고 FOB에 파생된 CFR, CIF 이 네 가지가 선박 전용 해상 운송이죠. 그러니까 답은요 4번인 거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56번이요. 무역계약의 성립 조건 설명 중 옳은 것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2번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on or before, on or after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나머지 옳은 거 2번이니까 1번, 3번, 4번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수출업자가 수출 통관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좀 다르죠. 특히 EXW는 수출업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수출업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EXW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수출업자가 수출 통관하는데요. EXW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답 1번은 틀렸고요. 자, 3번은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나요? 아닙니다. 효력 발생하는 것들 얘는 분류식 계약이잖아요. 무역계약. 그러니까 제약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뭐 전화통화, 팩스, 이메일, 뭐 행동으로 해도 동영상을 찍어도 다 됩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4번에요. 뭐가 틀렸죠? 조건부 승낙이 뭐죠? 어떤 것도 한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건 싫어요. 예를 들어 펌오퍼를 했는데 당신이 제안한 모든 것들 다 좋은데 저는 수량이 10개가 아니라 5개만 필요해요. 5개만 받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할게요. 조건부 승낙한 겁니다. 이거 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 아니고요. 카운터오퍼한 거죠. 그렇죠? 조건부 승낙은 불가하고요. 수정 청약으로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이요. 57번입니다. UCP600 이 내용 중에서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서명인이 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마스터는 누구지? 마스터는 선장이라고 합니다. 선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박회사가 돼도 돼요. 왜냐하면 선화증권 BL이잖아. 마스터 BL 기억나죠? 마스터 BL과 하우스 BL 그래서 선장이 할 수도 있고 혹은 선박회사 갈 수도 있고요. 2번에 캐리어. 캐리어는요 운송인입니다. 선박회사 선박회사 얘기할 때 캐리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3번에 캐리어즈 에이전트 운송의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워더 얘기하는 거고요. 4번에 칩메이트 1등 항해사 얘기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답은 4번이죠. 1등 항해사는요 메이트 리시트 발행할 수는 있어도 BL 자체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L 발행하는 건 선박회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혹은 선박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서 메이트는 아닙니다. 메이트는 아니고요. 자, 다음이요. 58번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가 드디어 자세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무역영화 상급에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부터 조금씩 많이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할 텐데 일단 설명부터 드립니다. 유엔협약을 의미하는 국제법규는요. 답은 2번이에요. 비엔나 컨벤션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나머지 것들 1번, 3번, 4번이 뭔지는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1번 뉴욕 컨벤션은요 국제 중재에 대한 협약입니다. 중재에 관련된 뉴욕 컨벤션. 3번의 인코텀즈는 다 알고 있고 그쵸? 한글로 굳이 얘기하면 정형 무역 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해요. 한글 뜻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인코텀즈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눈으로 보시고요. 4번에 바르샤바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4번은요. 국제 항공 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의 책임과 운송자의 기재 사항에 대한 조약. 그러니까 항공 화물, 항공 우편, 에어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지역이에요. 지역, 뭐 뉴욕에서 했다, 바르샤바에서 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정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좀 어렵죠? 59번이요. 다음에 설명한 내용은 뭔가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요. 국내 상표권자 혹은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다시 얘기하면 외국에서
판매되는 멀쩡한 상품을요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 이거 뭐예요?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병행 수입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임차 수입은요, 임차 계약 기간에 의해서 물품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요, 물건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데 빌리는 계약은 너랑 나랑 하는 거고요. 어쨌든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수입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사용한 후에요, 계약 기간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출해서 그 상대방에 돌려주는 이런 형식. 혹은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나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그냥 그대로 이전받는 거. 렌탈한 다음에 뭐 몇 년 렌탈하면, 그러니까 뭐 5년 쓰면은 네가 가지세요, 이런 방식으로 쓰입니다. 어쨌든 빌리는 형태를 수입, 수출로 사용하는 것들을 임차 수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수입은요, 수입 대금은요, 돈은요 국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인수 혹은 제공받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나라에서 줘요. 근데 그 물건 자체는 그냥 외국에서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중개무역은 뭐 다 아시죠? 중개, 여의무역과 중개, 아이무역, 그쵸? 두 개 다른 거 차이점 알고 계시기를 믿고, 중개무역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해서 중개, 여의무역은 매매 차익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개, 아이무역은 그냥 단순히 수수료 소개해주는 그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 차이 아시는 거, 그쵸?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자, 해서 네 가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0번입니다. 인코선지 2010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요? 자, 답부터 보면요, 1번입니다. 당사자가 정형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 임의규정. 그쵸? 이거 인코선지 반드시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까지는 아니고요, 사용하면 편리해요. 왜냐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FOB로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조건들을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용하는 거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류식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2번 왜 틀렸죠? 2번은요, 매매 교역 조건 중에 운송 조건 아니죠. 무슨 조건? 가격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항상 가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른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격 조건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번은 왜 틀렸죠? 3번은 개별적인 계약 조건 아닙니다. 얘는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 가로 써 있는 것처럼 운송, 보험, 통관, 비용, 위험, 이런 분기점을 구분해서 이런 모든 걸 다 한 번에 얘기하는 것들이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죠? 4번은요, 국제거래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국내 거래도 사용합니다. 2010년부터, 이거 2010부터요. 이 전 단계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2010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 사용해도 괜찮고요, 국제거래에 사용하는 거 당연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중재의 특징입니다. 중재 특징은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옳은 거고요, 하나만 틀린 건데요. 문제 자체는 좀 쉽게 나왔어요. 답부터 보면요, 3번이에요. 3번 뭐가 틀렸냐면 삼심제가 아니에요.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입니다. 이거 중재는요, 무역 클레임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번 회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아가지고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자, 무역 클레임 종류는요, 아시다시피 포기,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옆에 굳이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영어로도 나와요, 얘가.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긴 썼는데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굳이 뭐 외울 수 없다면 눈으로만 많이 보세요. 서로 같이 연결해서 많이 읽어놓으면은 나중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 하나씩 보면요, 포기는요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일이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차후 주의를 촉구, 그리고 클레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클레임 걸었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 미안해요, 이거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면 상대방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없는 걸로 하죠 라고 하는 거 보기. 화해는요, 너랑 나랑 그냥 화해하는 겁니다. 제3자 없고요, 너랑 나랑 둘이서 아 미안합니다, 아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죠, 둘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둘이 하는 거 가장 좋은 거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알선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제3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를 개입시켜서 그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알선 해주는 거고요. 조정은요,
그냥 아무나 개입시킨 게 아니라요. 이제는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올립니다. 선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정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구체적인 해결을 방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합의하는 거, 이게 조정이라고 하고요. 중재는요. 이제는 조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 소송은요. 그래서 공정한 제3자 중재인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약속해요. 이거 우리 중재인이 중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둘다 이거는 무조건 그 사람 말 듣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재인의 판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제는 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중재는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고 셋이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심제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한번 그냥 결정하면 끝인 건데, 이렇게 하니까 조정인이 잘못된 뭐 판단을 했을 때한 사람이 손해본다, 혹은 중재인이 공정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이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예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입니다. 비용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왜냐면요, 정말 법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그러니까 판결에 집행할 때도 되게 이게 어려운 게 어느 쪽 법을 따질 것이냐. 그리고 다른 나라다 보니까 무역은 너네 나라, 우리나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이게 가장 법적으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이에요. 이거 중재처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그 판결을 볼수 있습니다. 공개도 하고요. 한 번의 재판으로는 그 시비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삼심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국내에서 뭐 이런 소송을 할 때도 보통 삼심제 하거든요. 억울하면 한번더 항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할 때도 이 소송을 걸면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진짜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항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송이 가장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클레임은 거의 이 정도에서 모든 게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계속 문제 보면요. 62번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상업 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답부터 보면 네, 2번입니다. 상업 송장은요, 커머셜 인보이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고, 얘는 개설은행 앞으로 작성될 이유가 없어요. 신용장 결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업 송장 자체는 얘는 청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은행이 아니라 누구? 개설 의뢰인 수익업자한테 작성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결제 방식이다 하더라도 상호송장은 수익업자 앞으로 발송을 해줘서 수익업자가 아, 이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63번 전기선입니다. 화물 운송하는 계약 보기 보면 1번 항해용선, 전기용선, 개품운송, 나용선 이렇게 있는데, 이거 1학년 때 국제상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예, 3번입니다. 이거 항해용선, 전기용선, 나용선은 세개 세트예요. 같이 다니는 애들이고, 3번은 따로잖아요. 개풍운송 계약은요,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이 대표적인 거고, 얘는 마치 우리 지하철 같은 거예요. 지하철 시간 타임테이블대로 지하철이 오면 그거 태우고 짐 보내고,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거에 개별적인 물건을 태워서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3개, 항해용선, 전기용선, 나용선, 얘네들은요, 부정기선입니다. 얘네들은 배 자체를 빌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배를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의 항해용선 같은 경우는 부에시 차터라고 합니다. 배를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선이란 자체가 배를 빌린다라는 거니까 전기선이랑 상관없죠. 2번의 전기용선은요, 타임 차터라고 합니다. 이거 굳이 영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영어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4번의 나용선은 베어보트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3번의 개풍운송은 영어로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십이 정기적인 일반적인 배를 태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해서 64번 넘어갈게요. 64번은요, 일반거래협정서에 기재되는 조건의 상품 관련 항목입니다. 상품 관련은요, 이거 좀 센스 있으면 사실 풀수 있긴 한데, 답은 3번이에요. 품질 포장 수량인데요.
이거 우리 NCS 수출입 관리 그 시간에 수출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거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무역 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구체적인 계약 사항에서 표로 나와 있었는데 표에 기본 사항, 상품 자체 사항, 계약 이행 사항, 불이행 사항, 전형 거래 조건 해서 쫙 정리돼 있던 게 있어요. 뭐 기억 안날 테니까 그래서 적어 왔습니다. 자, 기본 사항은요. 당사자, 계약 체결일, 계약 확정 문헌, 계약의 유효 기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으로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상품 자체 사항에는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품에 대한 자체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약 이행 사항은요,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이런 거고, 불이행 사항은 못했을 때 불가항력, 그리고 클레임, 그리고 중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형 거래 조건에는 뭐 일반적으로 정형 거래 조건, 중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각각의 것들 이게 각각은 다 아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들은 사실 상품 자체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어서 품질, 수량, 가격, 포장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5번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결제 방법은요. 수출 대금 매회 직접 수수하지 않습니다. 대차, 대변 차변입니다. 그래서 회계 얘기하는 것처럼 대차 관계 내용을 거래시마다 기장 적어 놨다가 일정 기간 말에 이를 차감해서 대차 차액으로 청산하는 결제 방법. 그래서 데빗노트 보내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후불이죠, 후불. 그쵸?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총 뭐야 정해진 기간이 되면은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은 이거예요.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거래 그때그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 후불입니다. 그래서 OA, 오픈 어카운트라고 하죠. 이거 뭐야?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합니다. 송금 방식의 후지급. 다 알고 있는 거죠. 2번, 3번, 4번, 포페이팅, 뭐 팩토링, 리미턴스 얘네들은요. 일단 포페이팅은 2학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신용장 방식, 유산스 이렇게 후지급 이런 데에서 환화음, 선적 서류 예를요. 수출지 은행이 할인해서 매입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빨리 현금을 돌려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얘가 돈이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기한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할인을 하여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은행님 제가 90만 원 받을게요. 나머지 10만 원은 당신이 기다렸다가 돈그 차액을 남겨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매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포페이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3번의 팩토링은요. 외상 송금 방식 OADA. 그러니까 OA 같은 경우는 송금 방식이죠. DA는 추신 방식입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이 아닌 거예요. 신용장 방식이 아닌 데서 발생된 채권이 있습니다. 그 애를 환화음이 할인해서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포페이팅이랑 팩토링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내용은.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어쨌든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4번의 리미턴스는 단순하게 송금이란 뜻입니다. 문제 자체가 쉽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66번 보험 조건입니다. 보험 조건에서 옳은 것 하나는 맞고요. 나머지 3개는 틀립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 몇 퍼센트 한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100%가 아니라 110%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2번이요. 뭐가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뭘로 부부하나요? ICA?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못하러 굳이 가입해. 그쵸?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거예요. 분류식 계약이니까요. 요식 그런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합니다. 단지 CIF나 CIP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죠. I 붙었으니까. 근데 얘네들도요. 굳이 I가 붙어서 뭐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럼 ICCA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언급 안돼 있으면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업자가 가입하게 되잖아요. CIF, CIP 수출업자가 가입해 주는 겁니다. 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ICCC로 가입한 게 일반적이에요. 싸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보험자가 아닌데 돈만 내주는 거니까요. 보통은 언급되지 않으면 ICCC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뭐 언급돼 있으면 그걸로 하고요. 그게 계약이면. 3번이요. 보험 조건 중에 ICCA가 보험자의 부부 범위가 가장 작나요? 아닙니다. 가장 넓죠. 가장 크죠. 그렇죠. 보험료가 가장 비싼 대신에 가장 커버링을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4번이요. 전쟁 위험은요. ICCA, B, C에서 부부하지 않습니까? 네.
부부하지 않아요. 얘는요, 불가항력이니까요. 그래서 부부하지 않는데요. 특약으로는요, 부부가 가능합니까? 네, 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했죠? 비즈니스 영어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ICA including risk 아니면 ICB 뭐 with risk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6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 손해의 종류로 옳은 것은요. 해상보험에서 손해의 한 유형으로 좌초, 화재, 충돌 등의 우발적 사고로 선박이나 화물에 발생한 상실 또는 손상 중에 손해를 입은 화주나 선주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경비, 여기서 얘기하는 단독으로 부담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일단 해석부터 보면요. 1번에 General Average 공동해선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랑 나랑 우리 몇 퍼센트씩 부담하자 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Particular Average 단독입니다. 한쪽에서 다 몰아서 몰빵해서 갚는 거고요. 3번에 Salvage 얘는 해난 구조비라고 합니다. 4번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따로 봅시다. 얘도 따로 보는 게 낫겠다. 자, 해상적합보험 손해 유형 등 해서 방금 나온 그런 것들인데요. 공동해손, 단독해손, 현실전손, 추정전손, 해난 구조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동해손은요. 선박과 적하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얘를요 제거시키거나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하게 하기 위해서 선체 혹은 적하, 그러니까 화물이죠. 화물을 희생시키거나 이러한 여기에 드는 필요한 경비를 너랑 나랑 우리 나눠서 내자라는 겁니다. 선주와 화주가 서로 나누어서 분담한다라는 겁니다. 단독해서는요 공동해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나눠낼 거 아닌 거,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거는 한 사람이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거, 그래서 써있는 대로 실질적인 멸실, 다 없어진 거, 성질의 상실, 아니면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 이런 거, 말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부서진 거, 못 쓰는 거, 그런 거고요. 추정전손은요.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봤을 때는 전부 이게 뭐 없어지거나 뭐 다 부서진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손해가 아주 세요. 그래서 아예 그 용도대로 사용 못하거나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 수리해서 쓰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 핸드폰 내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장나서 고치려고 보니까 80만 원 달래. 그럼 새 거 하나 사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을 추정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해난구조비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사고 당하면 선박이 배가 사고 당하면 그것 때문에 뭐 손해를 입게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아니면 그 손해를 막기 위해 비용 아니면 얘를 구조해서 배를 살리고 물건도 살릴 때 필요한 쓰이는 비용들을 해난 구조비라고 합니다. 해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나와 있는 대로 2번입니다. 누군가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단독 해손이 되겠죠. 이게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눈으로 많이 봐서 단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8번입니다. 중재 3요소. 중재 내용도 많이 나오네요. 중재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중재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중재지, 중재기관, 중거법 이 세 가지가 중재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69번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 거래는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계약이 두 개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수출업자, 수요업자가 맺는 계약. 이게 기본 계약이 되고요. 이걸 신용장으로 우리 신용장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수요업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개설은행에다가 우리 신용장 거래하고 싶은데 너의 신용을 빌려줄래? 우리 신용장 계약합시다 라고 해서요 한 번 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장 계약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뭐였죠? 이거는 독립성입니다. 이 계약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상성 원칙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래로 간주한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은행 사람들은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서류를 보고 이게 물건이 출발했구나, 물건이 도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엄격일치는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서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완전히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 라는 거. 상당 일치는 대부분 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자, 70번 목적 냉동거류의 거래에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 보기 먼저 보면요. 1번 DEQ는요. 얘 뭐죠? 얘는요. 부두 인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얘 인코텀즈 중에 하나예요. 인코텀즈 2010 버전이 아니라 이전 거 인코텀즈 2000 버전에서 사용됐던 D조건의 하나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2번의 GMQ는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했고요. 3번의 FAQ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 4번의 USQ는요, 보통 표준 품질 조건 혹은 보통 품질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답부터 확인하면요, 답은 자, 2번 GMQ입니다. GMQ는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목재, 냉동, 어류 이런 게 있습니다. 쪼개봐야 아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GMQ로 사용을 하고요. FAQ는요, 보통 예를 들을 때 곡식, 뭐 이런 것들, 과일, 이런 것들 얘기, 농산품 얘기를 많이 하고요. 4번 USQ는 오징어 혹은 원면. 원면은요, 목화 처음에 그 뭐야 다 손질하기 전에 목화를 딱 따자마자 그 원래의 면, 원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시로 많이 나오니까 예시는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71번 추심결제입니다. 대금지기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심결제는요, 당연히 DADP, 그쵸? DPDA.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주는 문제입니다. 자, 72번은요. 설명에 대한 청약으로 옳은 것은요. 청약 종류 얘기하는데 유효기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있고요. 이 기간 내에는요. 청약 수정 안되고 취소 안됩니다. 그리고 피청약자가 승낙하면은요.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얘 뭐죠? 확정청약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오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는 문제 틀리면 안돼요. 자, 73번입니다. 선화증권 BL상에요. 특정인을 수화인, 컨사이니로 표시한 선화증권이 무엇인가요? 옳은 걸 얘기하는데요. 뭐 1번 오더 BL은요.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2번의 스트레이트 BL은 기명식이라고 합니다. 3번의 숏폼, 약식입니다. 짧은 폼으로 약식. 4번의 스루, 통과 선화증권, 전통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답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선화증권은요. 보통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선화증권의 주인이고 선화증권에 나와 있는 화물의 주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 가능해서 판매를 할 수 있죠. 은행 통해서 은행한테 판매하고 매입시키고 또 판매하고 그래서 그게 수입업자한테까지 와서 물건을 찾게 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특정인은 수화인으로 아예 적어놓은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그를요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BL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선화증권은요. 1번 오더 BL이라고 해요.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화증권, 유통 가능한 선화증권은 1번 오더 BL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74번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요. 프러스트레이션이 무슨 뜻이죠? 불만, 좌절, 실패. 보통 좌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답은요. 1번입니다. 계약 목적의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실패했어요. 단어 알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넘어갈게요. 자, 75번입니다. 75번 마지막 문제예요. 확인 신용장을 취소하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한 주요 당사자. 확인 신용장은요. 신용장을 다른 제3의 은행에 한 번 더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주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취소할 때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신용장이 일반적으로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확인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이거 취소합시다 라고 한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그 해당자가 아닌 사람 찾는 거예요. 답은요? 4번입니다. 말도 안 되게 4번이죠. 개설로인 수입업자잖아요. 수입업자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확인 신용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발행한 사람, 그런 개설은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확인신용장이기 때문에 확인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은행, 그리고요,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신용장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 수익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취소할지 말지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필요한 사람,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신용장 말고 그냥 취소 불능 신용장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세 명 말고 그때 확인은 없겠지만 개설은행 수익자 말고 또 당사자라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개설은행도 맞습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책마다 이 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얘가 가장 덜 중요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75번까지 우리 무형영어 2018년 2회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 푸니까 어떠십니까? 아, 물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외울 것도 많고요. 특히 앞쪽의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아, 다음 무형영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걸 뭐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갔을 테지만 어쨌든 2018년 3회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꽈락 없으니까 자기 자신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시간 얼마 남지 않...